안녕하세요. 가족이 행복하게 사는 정원이 있는 집이에요. 가족들이 여행을 다닐 때 좋았던 기억을 떠올리며 했어요. 제가 그린 그림은 바닷속에 있는 미래의 집이에요. 그 안에는 확대가족과 로봇이 들어있고요. 밖에는 동물 친구들이랑 자연이 들어있어요. 제가 일단 1인 가구에 초점을 두고 자연 친화적이고 움직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달팽이를 생각하게 돼서 달팽이 집을 이렇게 그리게 되었습니다. 이 더 큰 달팽이 집 있잖아요. 이게 저희 집에 조명도 있고 저희 집 트리가 저렇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에 있는 것들을 많이 참고해서 저렇게 그리게 되었습니다. 빼꼼을 쳐다보는 얘는 그냥 어떤 얘예요. 어떤 애? 그래서 벽 쪽에 있는 어떤 왼쪽 쯤에 있는 사람이 엄마고요. 그리고 맨 뒤쪽에 있는 사람이 아빠고요. 그리고 맨 앞쪽에 뭐 로봇을 가르치는 사람이 할머니고요. 그리고 맨 뒤쪽에 있는 얘가 저고요. 그 조금 화분 쪽에 조금 앞에 있는 얘가 제 둘째 동생이고요. 그리고 빼꼼 쳐다보는 얘가 좀 밖에 돌고래랑 같이 보고 하는 얘가 셋째예요. 상 받았어요 했을 때 기분이 어땠어요? 좋았어요. 얼마나요? 이만큼. 아빠한테 제일 먼저 자랑했어요. 왜 엄마 아니고 아빠? 너무 좋았어요. 다들 잘했어요. 기분이 좋았어요. 얼마나? 그냥 하늘만큼, 땅만큼? 이거. 자랑은 안 했어요. 왜요? 자랑은 그냥 친구가 그냥 잘난 척 한다고 삐질 것 같아서요. 좋은 소식인데. 얘들아, 너희들도 다음에 한번 또다시 해봐. 제가 진짜 꿈만 같았어요. 진짜 제가 이걸로 상을 받을 줄은 상상도 못 했거든요. 여동생이 있는데, 동생한테 먼저 자랑을 했어요. 그냥 동생도 이걸 그렸거든요. 근데 저만 상 받았잖아요. 왠지 약 올리고 싶었어요. 졌지만 잘 싸웠다. 졌잘싸. 또 한 번 자랑하고 싶은 아빠한테 한번 해볼게요. 아빠, 이미 아빠 알고 있긴 한데 나 상 받았어. 나 완전 잘 그렸지? 엄마랑 35:15 했어. 솔직히 깜짝 놀랐죠. 그 정도 실력인가라는 생각을 했을 정도로 깜짝 놀랐습니다. 그 심사위원분이 써주신 말이 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 가족에 대한 느낌에 대해서 따뜻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런 점들을 좀 좋게 봐주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못 제출해서 너무 아쉬웠는데 올해 제출했고 작년에 아쉬움을 날려줄 만큼 큰 대상을 받아서 정말 기뻤어요. 근데 저도 그 진짜로 탈 줄 몰랐거든요. 저는 약간 그림이 조금 저학년 그림 같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자기가 이제 그 상금 자기가 다 갖는다 그래가지고 다 가져 이래서 조금 생각을 했으면 좀 조율을 했을 텐데 그래가지고 엄청 놀랐어요. 엄청 기쁘고 이제 수아가 좀 어려서부터 좀 미술을 접해서 그런지 그 색채 감각에 좀 뛰어난 편이거든요. 그래서 물감으로 그린 그림인데 이 색깔로 행복한 그런 감정을 잘 담아낸 것 같아서 그 점이 좀 특별한 것 같습니다. 착하고 그 사회성도 좋고 배려심 있다니 그리고 이 그림에서도 되게 가족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이 담겨서 그런 면에서 아이 어떤 그 인성 부분이 좀 특별한 것 같아요. 다른 것보다. 저거 보니까는 어쨌거나 지금 집을 자기가 살고 싶은 집에 이렇게 투영해서 그린 게 되게 좀 마음이 따뜻해진다는 느낌이 들고 좋더라고요. 저 부분이 제일 먼저 눈에 띄었어요. 저는 이제 아이가 최고가 되는 아이가 되기보다는 항상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즐겁게 하는 그런 아이로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뭐가 되고 싶냐 물어보면 화가가 되고 싶대요. 네. 뭐 그런 것도 좋은데 조금 디자인을 좀 해봐라 이렇게 옆에서 자꾸 찌르고 있습니다. 자기 꿈 이루면서 잘 지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이제 수상 소식을 듣고 또 그림을 보면서 되게 흥미가 많고 또 적성이 있으면 이쪽으로 좀 커도 괜찮겠다는 생각도 들고 어쨌든 원하는 거를 무리 없이 자기가 좀 즐겁게 해냈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제일 많이 하는 소리가 아, 인생 참 힘들다 이 소리를 제일 많이 하거든요. 하루에 몇 번씩 하는 것 같아요. 아, 내 인생 참 힘들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옆에서 보기 되게 안타깝거든요. 근데 이제 그림 그리는 걸 워낙 좋아하고 자기가 이제 그런 걸로 스트레스를 풀기도 하고 만화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림 그린 거나 이런 일들이 이제 삶을 살면서 에너지가 되고 활력소가 되고 그래서 조금 힘든 인생이 아니라 좀 삶을 즐길 줄 아는 그런 아이 사람 어른으로 자라나기를 그게 제일 바라는 것 같습니다. 안녕. 안녕. 안녕.